전 시간에 풀어보라고 그랬던 거 일단 해석을 해주면서 답을 불러줄 테니까 하나씩 확인해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1번 같으면 세 문장이 다 해석이 돼야지 답이 나오겠지만, 요세 문장 중에 그 밑줄 친 문장 한 문장만 정확하게 해석하더라도 답을 맞출 확률은 점점 높아지는 거라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 자, 1번. 그 밑줄 친 문장만 해석할 거예요. Every year 괄호 치고. 아까 화법 배울 때 시간을 뜻하는 명사는 부사로 많이 쓰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every year 이것도 부사로 보면 돼. 매년. 그리고 이제 주어가 many thousands of people.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은 lose their lives, 목숨을 잃는다. because가 접속사니까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because 앞에서 괄호 열고. 왜 목숨을 잃냐면 뒤에 이유가 나와요. fog, 안개가 dangerously, 위험하게 visibility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visibility는 시야, 시력. 안개가 위험하게 시야를 줄이기 때문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는다. 그러니까 안개 때문에 앞이 잘안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피할 시간이 없는 거지. 해서 1번이 답인 거예요. 답은 1번. 거기 1번에 보면 do not have time to avoid. avoid의 뜻을 알아야지. 피하다. accident는 사고. 사고를 피할 시간.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그 마지막 네 단어도 해석을 뒤에서 올리잖아요. 사고를 피할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이런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고. 답은 1번이고. 2번. 2번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차기 때문에 마지막 줄. These new cars, 이새 차들은 뭐로 알려지게 될 거다. 4번. 영리한 차. 3번. 밑줄 친 부분. The game. 그 게임은 요랬죠. 게임 앞에 더 밑줄 쳐봐요. 이게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그 게임 이랬죠. 그럼 앞쪽에 무조건 게임 이름이 나오는 거야. 그게 뭐겠어요? 골프겠지. 그래서 더 게임을 골프라고 해석을 해버려야지. 그러고 또 하나 조심할 게, however가 맨 마지막에 나오죠. however는 단독으로 쓰일 때는 위치가 자유롭거든요. 맨 앞에 쓰기도 하고, 중간에 쓰기도 하고, 마지막에 쓰기도 하는데, 해석은 제일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해석을 그러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골프는 스코틀랜드에서 유래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스코틀랜드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딴 나라 얘기가 나오거든?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차피 스코틀랜드 얘기로 넘어가야 돼요. 답은 2번. 마지막 문장. Only later. 괄호 쳐놓고. Only later. later만 따로 쓰세요. later의 뜻. 후에. 나중에. 해석을 할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이 돼서야 Did it become? 그것은, 그것이 가리키는 건 골프. 골프는 스코틀랜드에서 popular, 인기 있는. 나중이 돼서야 골프는 스코틀랜드에서 인기가 있어졌다. 답은 2번. 그리고 4번. 아까 이제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또 다른 대륙이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 그가 누구냐면? 콜럼버스죠. 그러고 이제 마지막 문장 해석해보라 그랬잖아요. 봐봐요. In fact, 이거 부사구, 그리고 일종의 수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여기. When he died. 주어 동사 나왔는데,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가 또 나왔어. 접속사 when 때문에. 그래서 when부터 요까지를 괄호 칠수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he believed 다음에 접속사 대시 나왔죠. 이게 아까 배웠던 그 화법에서의 접속사, 명사적 접속사 대시요. 그러면 아까 4번에 여기서는 생략하기도 했죠. 여기 that도 생략을 할 수도 있는 거야. 써도 되고. 그럼 이제 여기 that부터가 명사절인데, 바로 여기요. 이게 접속사니까 또 주어가 나오는 거야. The land. 그리고 이게 동사일 리는 없잖아. 동사가 바로 요거야. was.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괄호 칠수 있어야 돼요. he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요렇게 수식. 여기에 또 접속사 생략된 거야.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아까 우리 배웠던 요거 뭐예요? had found. 이런 게 바로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한 시제 전.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돼요. 사실 이제 아까 4번 문장 내용을 한번 잘 떠올려봐요. 또 다른 대륙이 있다는 걸 몰랐어. 콜럼버스가. 사실 콜럼버스가 죽을 때 그가 발견했었던 그 땅, 그가 발견했었던 그 땅이 빈칸이라고 믿었었다.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발견했던 땅은 이거다라고 믿었다고. 가운데 어떤 대륙이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 뭐라고 믿었겠어요? 아시아라고 믿었겠지. 이렇게. 실제로는 아메리카 대륙인데 죽을 때까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자, 답은 1번, 5번, 밑줄 친 부분만. Now, 괄호 치고, 부사예요. 그리고 밑줄 쳐봐요. Only a few. 요런 게 수고예요. 극소수의. People이 주어고, speak가 동사. 그리고 get이라고 G자를 대문자로 썼죠. 요런 게 고유명사. 그러면 그냥 get이거를 사용한다. 이 get이라는 게 언어 이름이에요. 언어 이름. 그냥 말 그대로 게리거예요. 게리거. 게릭이라고 하면 돼. 지금 극소수의 사람들이 게리거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들은 데이 밑줄 쳐봐요. 데이가 누구냐면 그 게리거를 사용하는 극소수의 사람들. 그들은 mostly, li로 끝났죠? 부사예요. 대개, older generation, generation의 뜻은요? 세대. older generation이니까 나이가 든 세대. 9세대 출신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게리거를 알지도 못한다. 3번. 젊은이들은 종종 게리거를 이해조차 하지 못한다. 답이 3번이에요. 자, 넘기고. 6번. 네 번째 줄에 밑줄 친 부분. By 1900, 괄호 치고. 옆에, there were. 여기 there를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아, 요거, 요거. there 뒤에 비동사가 나오면, there는 유도부사. 유도부사라고 써놓고. 그러면 주어가 뒤에 나오거든요? were가 동사고, 주어는 bears예요, bears. very few 밑줄 치고, very few. 요것도 극소수의. 그리고, 맨 끝에 left로 해서 문장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밑줄을 두 문장을 밑줄을 쳐놓은 거야. left만 가로치고 bears 수식. left에다 뜻 적으세요. 남겨진. 자, 이제 해석이요. 1900년 경에 남겨진 곰들은 거의 없었다. 아주 적었다. 1900년 경 아주 적은 수의 곰들만 남겨졌다. 그리고 다음 문장에 however가 이제는 또 앞쪽에 있죠. 그래도 해석은 제일 먼저. 그러나 지금 the bear population. population의 뜻이 뭐예요? 인구죠. 인구. 그런데 여기는 곰의 인구. 말이 안 되잖아. 개체수. 곰의 개체수는 곰의 수는 about 200,000. 약 20만 마리이다. 그런데 이제 6번 문제는 계속 들어요. 20만 마리야. 그러니까 1900년에는 굉장히 적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곰들은 have begun to multiply again. 다시 multiply 하기 시작했다. multiply는 증가하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모르면 해석 다 해놓고도 해석 답 못 찾는 거예요. thanks to 밑줄 치고. 이거 고맙다가 아니고요. thanks to 두 단어 합쳐서 전치사예요. 뭐뭐 덕택에. 이런 걸 수거라고 우리가 외우는 거야. 뭐뭐 덕택에. 그러면 뭐 덕택에 배가 되기 시작했냐면 곰이 늘어난 이유가 나와야죠. 해서 3번. 3번에 better로 더 좋은 법률. to protect them. protect는 보호하다. 맨 끝에 있는 댐은 bears를 대신한 대명사예요.
곰을 보호하는 더 좋은 법률 덕택에 늘기 시작했다. 3번이 정답. 7번. 개 얘기가 쭉 나오는데 두 번째 줄 맨 끝에 dogs also, also 가로치고 개들은 또한 were good company. 여기 company는 친구, 회사가 아니고 개들은 또한 좋은 친구다. 누구한테 좋은 친구냐면 early man. 듣기만 하세요. 이른 사람이죠. 초기의 사람이야. 초기의 사람. 그래서 써놔요. 원시인이라 해도 돼요. 초기의 인류 또는 원시인. 원시인들에게, 초기의 인류에게 개들은 또한 좋은 친구였다. 그러면 아주 오래된 친구, 인간의 아주 오래된 친구가 개잖아요. 그래서 4번. 최고의 친구이자 가장 오래된 친구다. 이렇게. 8번. 세 번째 줄 맨 끝에 then, 아까 배웠죠? 그때 in 1967 괄호치고 1967년 바로 그때 the government, 정부는 made laws, 법을 만들었다. against the hunting alligator, 엘리게이터를 사냥하는 것을 막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엘리게이터가 뭔지 몰라도 뭐 동물 중에 하나겠지? 이렇게. 엘리게이터가 악어. 악어를 사냥하는 것을 막는 법. against를 막는이라 해석했어요. 조금 더 의역하면 악어를 사냥하는 걸 금지하는 법. 이래도 된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에 now, 지금은 뭐가 있다. 그러면 악어의 수가 늘어야지. 그러면 이제 객관식은 상대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보다는 4번이 가장 적합하다 이 말이야. 4번에 nearly는 거의. 거의 미국에는 200만 마리의 엘리게이터가 있다. 그러니까 늘었다는 얘기는 요거밖에 없거든요. 답은 4번. 9번. 마지막 줄. The wasp. wasp이 아까 벌이었죠? 벌. 벌은 뭐를 가진 곤충이다. 그러면 벌은 곤충이다. wasp은 곤충이다. 라고 해서 뜻도 가르쳐주잖아. 뭐를 가졌냐면 허리가 가는 얘기겠죠? 위에서 나오는데 허리를 waste라고도 하지만 중간에 뭐라고도 하냐면 거기 단어에 middle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주 가는 middle을 가진 2번이 정답. 여기서 middle은 허리란 뜻이에요. 10번 그 첫 문장이 요거야. 그 flower 뒤에 대대서 괄호 열어요. 여기 보세요. 아까 4번에 여기 that 접속사 나왔지?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 또 that 접속사였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는 또 뭐가 관계대명사라는 게 생략됐다고 그랬지? 이렇게 해서 이제 접속사라는 걸 배워야 요 when도 접속사, because도 접속사, 접속사에 대해서 배워야 긴 문장들을 짧게 짧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여기 that이 뭐냐면 여기 that과는 달라요. 이것도 접속사고 저 10번에 오리지널리 앞에 있는 that도 접속사인데 여기 that이 써요. 관계대명사. 대대서 괄호 열어서 끝에 터키 괄호 닫고 방금 괄호 친 게 플라워 수식. 플라워라는 명사 수식. 해석이요. 튤립은 원래는 오리지널리 원래 터키에서 자라던 꽃이다. 그리고 다음 줄에 보면 한 가운데 some Dutch merchant 할 때 Dutch밑 주쳐봐요. Dutch pay 알죠? Dutch pay.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인색하고 구두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Dutch pay 이런 말이 유래된 건데 Dutch에다가 쓰세요. 네덜란드의. 그 Dutch 앞에 홀랜드라고 나오죠. 홀랜드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라고도 하고 홀랜드라고도 하고 홀랜드 네덜란드의 형용사가 Dutch. 그러면 이제 거기 해석이요. 몇몇 네덜란드 머천트, 머천트의 뜻 상인. 몇몇 네덜란드 상인이 지금 위에서 했던 거 기억해요. 튤립은 터키에서 나온 꽃이야. 터키. 그런데 몇몇 네덜란드 상인들은 아주 부자가 됐다. 다음 줄. By importing tulip.
튤립을 임포트함으로써 이렇게 되거든요. 임포트, 수입하다. 튤립을 수입을 함으로써 부자가 됐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지. 네덜란드 사람들이 터키에서 꽃을 수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수입을 했으면 누구한테 팔어?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팔겠죠. 비싸게 팔겠지? 부자가 됐다고 그랬으니까. 해서 1번. 이렇게. 자, 어쨌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하는 거라고. 이런 걸 하려고. 자, 그러면 아까 저 오전에 화법하던 거 있죠? 이제 그 교재 잠깐 봐보세요. 저 교재 159페이지. 159. 20장의 화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1번 보세요. 첫 번째 줄. 그 화법 바로 밑에 직접 화법 해가지고 옆에 문장 보세요. He said to me. said 밑에다 전달 동사라고 썼죠. 그리고 이제 그 인용부 따옴표 속에 My father will come here tomorrow. 그 tomorrow가 내일이니까 미래랑 써야죠. 그래서 will come, will 밑줄 치고 뜻 적어요. 요게 이제 미래를 뜻하는 조동사인데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그럼 이제 해석을 하면 나의 아버지는 내일 여기로 올 것이다 라고 그가 나에게 말했다. 근데 그 남자가 말했어.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면 그 남자가 있는 곳이죠. 그 남자는 여기로 올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걸 내용으로 전달하면 여기는 그 남자가 있는 곳이니까 밑에 봐봐요. 이건 안 배운 거예요. 여기를 뭐로 바꿨어요? Come here가 뭐로 바뀌었나 봐봐. 아래 문장에. Go there 밑줄 쳐봐요. Go there. 아래 문장에 would 뒤에 go there. 여기로 간다 하면 여기가 어디냐면 그 남자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로 간다. 이렇게 바꾸는 거야. 요것만 아까 이제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tomorrow는 뭐로 바뀌었어요? The next day. 더가 중요해요. The next day. 그 다음 날. 그 다음. 아까 약간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will come의 will은 뭐로 변했고 would로 변했죠. 이러면서 이제 익숙해져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바꾸면 아래 문장. He told me. 그는 나에게 his father. 나의 아버지니까 그의 아버지죠. 그래서 his father, 그의 아버지가 다음날 거기에 갈 거라고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내용 위주로 말을 바꿔준 게 간접화법. 있는 말을 그대로, 한 말을 그대로 옮긴 게 직접화법. 이렇게. 그리고 이제 1번. 간접화법으로 바꾸는 방법. 쭉 설명을 한 거야. 그런데 괄호 3번에 내려와서 동그라미 3번. 시간이나 장소의 부사를 바꿔주는데 전달 동사가 과거일 때 이제 시간의 부사를 바꿔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방금 장소 부사도 얘기 나왔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해. 저 here 여기를 뭐로 바꿨어요? there. there에다 뜻 적어요. 거기에라고 써놔요. 여기 there는 장소 부사예요. 거기에란 뜻으로. 근데 여기 봐봐. 여기 there 있죠. there 뒤에 동사가 나오면 여기 there는 방금 그 대어하고는 달라요. 유도부사라고 하고 뜻이 없어요, 이건. 근데 이제 대어가 이렇게 안 써지고 문장 중간에 써졌으면 무조건 거기에 라고 해석하면 돼. 요것만 뜻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구별이 될 거고. 그래서 장소부사를 바꾸는데 여기는 거기로, 오다는 가다로, 밑에 이것은 뭐로 바꾸겠어요? this, 이것은 저것, 요렇게. this는 that. this의 복수가 these거든요. these의 복수는 those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이제 우리말로 해봐요. 지금은 뭐로 바꿨어요? then, 그때. 그 다음, today가 오늘인데 오늘은 that day. that day에다 뜻 적어요. 그날. 오늘은 그날. 그리고 이제 이거 처음 배운 거야. ago의 뜻 적어요. 전에라고 써요.
근데 옆에 before도 전에예요. 근데 다시 왼쪽 ago에다가 쓰세요. 이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배울 건데 ago도 부사거든요. ago는 과거 시제하고 주로 써요. ago라는 단어는 과거 시제랑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한 거 한번 해봐. 전달동사가 과거면 과거를 뭐로 바꾼다? 한번 생각해봐요. 한시제 과거니까. 대과거니까. 과거 완료로 써야죠. 그리고 어거우를 지금 비포로 고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포는 과거 완료랑 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포 옆에다가 과거 완료. 어거우 왼쪽에다가는 과거. 어거우 왼쪽에는 과거라고 쓰고 비포 오른쪽에는 과거 완료라고 써놓고. 뜻은 똑같지만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다음. Tonight의 뜻이 뭐예요? 오늘 밤. 옆에 that night. That night의 뜻은? 그날 밤. 자, 다음 줄. Tomorrow. 내일은 옆에 the following day, the next day. 그 다음 날.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다음 줄. Next week 별표치고 다음 주 미래랑 써야죠. 조동사 will이랑 쓰겠죠. 근데 next week이 뭐로 변하냐면 the following week이나 또는 거기 더에다 별표쳐요. the next week에 더. 더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그 다음 주. 그러면 아까 거 기억나나 봐요. 바로 윗줄에 있는 tomorrow하고 next week이 나오면 조동사 뭐랑 써야 돼? 왼쪽에다 쓰세요. 조동사 will이랑 쓰겠죠. 그런데 tomorrow를 오른쪽으로 바꾸고 next week을 오른쪽으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날 그 다음주라고 했다면 묶어가지고 쓰세요. will이 뭐로 변하겠어요? 써놔요. would. 이 상태에서는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줄. 어제 yesterday는 옆에 the previous day 또는 the day before. last night 어젯밤인데 the previous night, the night before.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은 했고. 자, 넘기고. 그 의문사가 피전달문일 때는 접속사 if나 whether나 의문사 쓴다 그랬죠? 요게 이제 간접음문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예문이 있는데 우리 아까 했으니까 요거 넘어가기로 하고. 이제 4번, 5번이 있는데 자, 이제 아까 한 거는 책으로 확인했고 여기 보세요. 아까 쓴 거니까 쓰진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저 첫 번째는 피전달문이 평서문일 때 그때는 전달동사를 say 아니면 저 결론적으로만 하는 거야. say 아니면 tell이었죠. 그리고 접속사는 that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전달문이 의문문일 때는 전달동사가 ask나 inquire. 근데 이제 inquire는 필요에 따라서 of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접속사는 또 해봐. 의문사가 없으면 if나 whether. 의문사가 있으면 그 의문사를 쓴다고 그랬죠. 자, 이거 이제 다시 한번 외워봐요. say하고 inquire는 특징이 뭐랬어요? 사형식으로 쓸 수 없는 삼형식 동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도 다른 과목도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야. 반복을. tell하고 ask는요? 사형식 동사다. 이렇게. 그 다음 여기 that과 여기 if와 whether 의문사는 공통점이 뭐였어요? 무슨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다. 이제 이렇게 했잖아. 요까지를 오전에 배웠고 요런 걸 이제 외워져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할 거예요. 정리는 오른쪽에다 할 테니까 여기는 그냥 연습하는 거로 사용하기로. 주어 동사가 나오고 또 to가 오고 듣는 사람이 이렇게 왔어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뭐 할 거냐면 피전달문에 명령문이 왔을 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 평서문은 상대적으로 좀 쉽고 의문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만큼이나 중요한 게 명령문. 요까지만 집중을 하면 나머지는 그냥 쉽게 가라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화법에서는 여기까지가 핵심이에요. 명령문 그러면 생각나는 거. 시작이 뭐예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요. 주어, 유를 생략해버린 걸 명령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기초용어 시간에 배울 거라고. 그래서 이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이런 것을 간접화법에서, 간접화법으로 오칠 때 어떡하냐. 이런 문장을. 자, 이제 옆에다가 정리하면서 할 테니까 보면서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필기를 하세요, 또. 피전달문이 명령문일 때. 지금 첫 진도이기도 하고 하니까 화법은 그냥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해요. 책에 보면 감탄문 뭐뭐 나오고 그 다음에 생략문 뭐뭐 나오는데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볼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만 하고 좀 진도를 빨리 나가는 거로 해. 지금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긴 하는데 너무 늘어지니까 조금 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두 번째 회독 때 하거나 뭐 그렇게 하기로. 피전달문이 명령문일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전달동사를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럼 이제 전달동사를 사용해야지. 전달 동사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명령문의 내용, 명령문의 내용에 따라 명령문의 내용이 뭐냐에 따라 전달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문은 내용을 어떻게 구별하냐? 이렇게 그냥 평범한 일반적인 명령 또는 강한 명령 또는 요청이나 부탁. 요청과 부탁은 같아요. 또는 충고, 금지 등등 있는데 또 마지막 충고, 금지, 제안 여기까지. 이걸 외우세요. 우리말을 외워요. 우리말을 외워가지고 몇 번씩 써보라고 생각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명령인지 강한 명령인지 명령문은 이런 모습인데 명령문에는 내용이 이렇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거, 이거 이런 것을 어떻게 구별하냐?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근데 이제 그 방법은 나중에 얘기를 할 테니까 차례대로 쓸 거예요. 만약에 명령문의 내용이 일반적인 명령이었다. 그때는 전달동사 뭘 쓰고 강한 명령일 때는 뭘 쓰고 여기 필기는 아래로 내리세요. 옆에다가 뭘 쓸 거니까. 또 요청이나 부탁일 때는 전달동사를 뭘 쓰고 충고나 금지일 때는 뭘 쓰고 제안일 때는 뭘 쓴다. 이걸 이제 차례대로 할 거라고. 자, 지금부터는 단어 공부하듯이 하세요. 그러면 단어가 생각이 나나 해봐요. 제안하다가 영어로 뭐 있어요? suggest. 또요? 동의어예요. propose. 요렇게만. 제안하다는 요렇게 두 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suggest, propose. 제안하다. 자, 금지하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몇 개 있겠지만, 금지하다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선 요걸 외우세요. forbid. forbid. 요거 금지하다. 그다음 충고하다가 영어로
이거 어드바이스 이렇게 C자를 쓰면 이건 명사 충고, 이렇게 S로 쓰면 어드바이즈 요게 동사. 그래서 요거 동사 어드바이즈, 명사는 어드바이스, 요건 어드바이즈, 명사 동사. 근데 여기는 지금 전달 동사 쓰는 부분이니까 요렇게. 그 다음 요청하다 부탁하다 ask. 그리고 동의어. 그 요 단어 뭔가 봐봐요. 백어 뜻 거지거든. 거지, 거지가 뭐냐면 요구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빼버리면 구걸하다, 그게 이제 요청하다 부탁하다라고. 그래서 배그, 요게 에스크하고 동의어 백이라고 쓰고. 명령하다가 영어로 오더, 커맨드. 근데 요거 참고로 들어요. 그냥 보고만 있어요. 저 좀 전에 철자가 조금 달랐지만 요구하는 사람에서 백어가 거지였죠. 커맨드가 명령하다인데 여기다 ER을 붙이면, 요 끝에다가 ER을 붙이면 명령하는 사람, 요게 사령관, 커맨더. 또 이제 ER 빼버리면 동사, 커맨드. 요게 동사.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 명령은 tell 쓰면 돼. tell. 말하다. 요렇게. 그러니까 아까 우리말을 왜 외우라고 한 거냐면 영어의 요묵음을 외워두게 하려고. 그런데 영어로 외우려고 그러면 영어의 뜻도 잘 모르고 헷갈리는데 영어로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외워지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 단어가 성격이 같아요. 요건 다르더라도 성격이 똑같으니까 요 말을 좀 외워놓으라 이 말이야. 제안은 빼고. 명령, 그러니까 그냥 말하다, 그 다음에 명령하다, 요청, 충고, 금지. 이렇게 해서 요 단어들을 좀 외워두라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명령문의 내용은 어떻게 구별하냐? 굉장히 단순해요. 명령문 적어줄 테니까 한번 봐봐. Open the door. 이런 게 명령문이야. Please open the door. 이런 게 명령문이잖아. 이렇게. 그 다음 뭐 Let's go. 이런 게 일종의 명령문들이에요. 그러면 Open the door는 문 열어라. Please open the door는요? 문 좀 열어주십시오. Let's go는요? 가자. 요거잖아요. 이런 게 명령문인데 open the door, please open the door, let's go 이럴 때 여기는 please가 붙었고 여기는 let's가 붙었죠. 이런 거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please가 붙었으면 이 중에 뭐? 그래, 이렇게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라고. please가 있으면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임의로 아무렇게나 막 고르는 게 아니라 힌트가 있다고. please가 있으면 요청이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let's go 할 때 let's가 있으면 이 중에 제안. let's로 나가면 이건 제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청 부탁은 please가 있을 때, 제안은 let's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구별하냐? 요거하고 요건 구별이 끝났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구별하냐? 요렇게. 만약에 주어 자리에 사령관, 사령관이 주어야. 사령관이 주어인데 사령관이 뭐에게 말했다? Open the door. 그럼 명령이 뭐야? 강한 명령이지. 또는 사령관이 여기 없다더라도 요 자리에 만약에 his man, M-E-N, 요게 부하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남자는 부하에게 말했다. Open the door. 문 열어라. 강한 명령이죠? 여기에 이런 관계가 나오면 이게 강한 명령이구나 뭐구나가 나온다고. 만약에 주어 자리에 의사가 나왔어. 그런데 여기서 담배 끊어라, 뭐 stop smoking 이랬다고 해. stop smoking 이렇게 했다 해요. 의사가 나에게 말했다. 담배를 끊어라 라고 나에게 말했다. 그럼 뭐겠어요? 충고. 이런 식으로. 또는 말을 살짝 바꿔서 담배 피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럼 말 그대로 금지. 이렇게도 되죠.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의사라든가 선생이라든가 부모라든가 친구 이런 구체적인 관계가 나오고 여기서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나오면 저걸 보면 충고나 금지라는 게 금방 드러난다고.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그럼 일반적인 명령일 땐 뭐냐? 그냥 주어 자리에 대명사 나오는 거. 이렇게.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럼 이 사람이 의사인지 부모인지 선생인지 모르잖아. 그럼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일반적 명령. 그리고 강한 명령, 충고, 금지는 주어 자리에 관계가 분명히 드러나요. 뭐 의사가 주어라든가 선생, 부모, 친구 이런 것들이 주어 자리에 나오면 내용에 따라서 이거, 이거, 이거 구별은 쉽게 끝난다고. 자, 이제 거의 끝부분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해. 그가 나에게 말했다. 이제 나라고 해요. 여기 said라고 하고. open the door. 문 열어라. 이렇게 했다고 해요. 이제 그가 나에게 말했다. 문 열어라. 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제 골라요. 무슨 명령이에요? 일반적 명령. 요거 보니까 여기 아무 관계 없으니까 일반적 명령. 그래서 이렇게 고쳐. He 쓰고 said to를 tell 과거형으로 told 그리고 듣는 사람 내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open the door 내릴 거 아니에요. 이제 한 번에 끝나니까 집중해서 들어요. 일단 결론은 명령문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쫙 쓰는데 마지막에 제안만 별도로 따지고 나머지는 이제 한 번에 다 끝나. 그럼 이제 명령문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쭉 썼다고 해요. 저기처럼 썼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듣는 사람이 오겠죠. 저기 me라고 적은 거 있죠. 여기 이제 듣는 사람이 오겠지. 그게 전체 문장의 목적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명령문을 여기다 어떻게 쓰냐. 그러면 아까 평서문일 때는 접속사 that. 의문문일 때는 if나 whether나 의문사. 그럼 이제 명령문일 때는 접속사로 뭘 쓰냐? 여길 배우면 되죠. 뭘 쓰냐면 접속사를 안 써요. 명령문을 그대로 내려버려. 내리는데 요게 지금 동사 원형이죠. 앞에 to를 붙이는 거야. 요렇게. 이게 바로 to 부정사예요. 요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적으세요. 목적어 뒤에 명령문을 그대로 내리되 바로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해서 쫙 써버린다 이 말이야. 요게 애초에 명령문이었던 거야. 명령문을 그대로 내리되 앞에 to만 붙여주면 돼. 이렇게. 그런데 바로 이 문장 있죠? 결론적으로 나온 이 문장. 이 문장을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면 전달동사는 이걸 쓰고 목적어를 쓰고 여기다가 투부정사를 썼는데 그럼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봐봐요. 그는 나에게 문을 열으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죠. 문을 여는 게 누구예요? 내가 여는 거지. 그러라고 그가 명령한 거잖아. 그는 나에게 문을 열으라고 말했다. 그럼 문을 여는 게 나죠. 그래서 바로 여기는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여기에 온 거야. 목적어를 설명하는 걸 목적격 보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문장이 5형식 문장이에요. 지금 형식에 대해서 느낌이 없는 학생들은 아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따라만 오라고. 이게 바로 5형식.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가 바로 목적격 보호예요. 그래서 5형식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들은 몇 형식 동사예요? 5형식 동사. V5라고 쓰세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그냥 5형식 동사 이러지 말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부정사가 오는 5형식 동사.
이렇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는 오형식 동사다. 이렇게 외우라고. 지금 이제 오늘 첫날인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는 이유가 여기 보세요. 에스크라는 단어를 모르는 학생들은 거의 없거든. 근데 에스크를 제대로 해석하는 학생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에스크하고 여기 에스크가 뜻이 다르잖아. 이런 데서 시간을 잡아먹는다니까. 해석을 잘못하고. 여기 에스크는 뜻이 뭔데요? 질문하다였잖아. 사형식 동사고. 여기 에스크는요? 요구하다, 요청하다잖아. 또 다르잖아.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 뒤를 보라, 뒤를. 요거 있잖아. 요게 나오면 이건 요청하다, 부탁하다. 그러면 여기 에스크 뒤에는 뭐 와요? 이게 올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올 거 아니야, 이거. 에스크 다음에, 듣는 사람 다음에 if나 whether나 의문사가 오겠지. 이걸 보고 그냥 이건 질문하다. 뒤에 to 부정사 오면. 요청하다. 이렇게 딱딱 정해져 버린다고. 이게 머리에 딱 박혀있는 학생은 보자마자 해석할 텐데 안 배웠거나 하는 학생들은 질문하다라고 한번 해석해보고 말이 안 되면 요청하다라고 또 해석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한 문장에서 시간을 끌거나 잘못 해석하나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여기에 please가 있다고 해봐요. 그 남자가 나에게 말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He. 이제 please예요. 그럼 명령문의 내용이. please가 있으면 명령문의 내용이 요청, 부탁. 그러면 전달동사 ask 쓰겠죠? 그럼 ask를 쓰겠지. 그 다음에 me. 그리고 여기 please는 없애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있잖아. 그럼 please 없애버리고 이렇게. To open the door. 이것도 오형식. 그는 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끝내고 다음 주에 요게 기억이 나는지 한번 해보라고. 다음 주에 또 나와, 요게.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시킨 거예요, 일부러. 저 오늘만 하더라도 이걸 몇 번씩 써줘. 거의 저 평서문 같은 경우는 세 번 썼잖아. 눈으로도 지금 세 번 이상 보고 있는 거. 그러면서 점점 익숙해진다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건 끝났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제안. 요건 어떻게 하냐? suggest나 propose 다음에 목적어 듣는 사람이 그냥 내려오면 안 되고 전사 to를 쓰고 뒤에 듣는 사람이 와요. 만약에 여기 to를 빼버리면 이 문장은 틀려요. 요게 경찰 기출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 to를 왜 써야 되냐? 한번 생각해봐요. 왜 쓸 것 같아요? 여기 to를 쓰면 틀려. 빼면 틀려. 꼭 써야 돼, 여기. 써야 되는 이유. suggest랑 propose가 바로 이거랑 같아. 요거. 요거, 요거, 요거. say하고 inquire처럼 사형식으로 쓸 수 없는 삼형식 동사라서 아까 여기다 of 쓰라고 그랬죠? 마찬가지. 이 단어 뒤에 to가 와야 돼. 그리고 만약에 듣는 사람이 없으면 to도 같이 없으면 돼. 그러면 이제 뒤에 목적어 딱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어떻게 오냐면 평서문처럼 접속사 뭐? that을 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주어 동사를 써주면 돼. 그래서 여기 that이 이끄는 절이 목적어 돼서 이 문장은 몇 형식일 것 같아요? 3형식. 자, 이제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져버리는 게 낫지 그 다음에 또 감탄문 배우고 뭐 배우고 하면 막 더 뒤죽박죽이 돼버리니까 일단 첫 진도는 여기까지에서 끝내자고. 자, 다시 들어봐요. 요 단어들은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오형식 동사. 여기로 와서 tell과 ask는 사형식 동사. 그냥 간단하게. 마지막
say, inquire, suggest, propose. 요거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 두 단어. 그 다음에 inquire. say는 사형식으로 쓸 수 없는 삼형식 동사. 이렇게. 자, 이제 끝인데, 올해 경찰 시험이든 소방 시험이든, 만약에 문법 시험으로 나올 거 딱 몇 개만 꼽아봐라. 1순위가 지금 말하는 거야. 지금 하는 거야. suggest propose가 나왔을 때, 뒤에 대시 나오면, 그 뒤에는 조동사 should를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건 얼마 있다가 조동사에서 또 배워요. 그리고 요거 조동사니까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요. 그리고 이제 쫙 써주면 돼. 요게 바로 삼형식. 그리고 이제 정말 끝이에요. 여기 should 있죠? 생략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요렇게 써놔. 생략 가능.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화법은 마무리하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예문 좀 보면서 1장 넘어가기로 해요. 네. 잠깐 쉬었다.